안녕하십니까. 토종 신토부리만 고집하는 엄솔입니다. 자, 엄솔, 오늘 엄나무를 키우실 때 앞으로 우리 산에서 임업인들,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엄나무를 키우는 방법 중에 이 좋은 선례를 하나 영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엄솔 같은 경우에도 농원에서 늘 말하는 게 앞으로 테마를 기획해라인데, 저희도 이 메인 농원에서는 항상 손님이 찾아와서 현장에서 먹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주로 지금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임업 활동도. 자, 이걸 따서 뭐 택배로 보내고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,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소비자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렇게 앞으로 산을 알아보시든 뭐 토지를 알아보실 때 옆에 계곡이나 이런 주변 자연 환경이 좋은 자리를 알아보신 다음에 내가 노후 생활을 하는 이렇게 집과 농장을 함께 이렇게 농원을 함께 꾸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지금 영상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. 이 영상 끝을 돌아서 집 뒤편까지 여기는 엄나무로 꽉 찼어요. 지금 엄나무로 꽉 찼는데, 이 나무는 어우 잘 키우셨네요. 나무를 정말 잘 키웠습니다. 나무도 잘 키우셨고 세월도 이제 어느 정도 딱 좋을 때입니다. 자, 여기 지금 엄나무를 보시면은 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 집에 오신 손님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고, 또 이게 홍보가 잘 되면 하루 진짜 힐링하면서 산채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, 약용수로 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꼭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기는 양양이에요. 양양. 양양 지금 법수치 계곡 쪽인데, 제가 지금 약용수를 심으려고 하는 데서 차로 한 3분 거리밖에 안 돼요. 자,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내년 봄에는 이곳에 오셔서 이 엄나무를 즉석에서 바로 따셔서 바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또 그러면 우리 또 가시오갈피 순도 내년에는 참 많이는 제가 맛을 못 보여드려도 후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지금 엄나무 같은 경우는 양이 상당해요. 지금 올해 또 가지치기가 들어가면서 순이 내년에는 많이 나올 겁니다. 나무는 잘 키우셨네요. 제가 항상 말하듯이 목대를 굵게 키워라. 항상 목대가 굵어야 됩니다. 목대를 크게 키워야지만 위에부터 좋은 가지가 달려요. 가지치기도 잘 하셨고,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 곳에 엄나무가 지금 이곳 엄나무가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잠시 둘러봤을 때는 당엄나무, 털엄나무가 조금 많이 보입니다. 엄나무가 약성도 좋고 나무도 잘 키우셨고, 그리고 지금 잎을 보면은 향이 지금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키우시는 환경도 바로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얘들이 지금 거의 풀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엄나무는 맛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늘 제가 드리는 것처럼 나무를 간격을 좁게 키우셔도 돼요. 여기도 지금 나무가 한 해 두 해 된 나무는 아닙니다. 일단 나무 상태로 봐서는 지금 나무를 보면은 한 10년 정도, 8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추측됩니다.
나무가 이게 중간중간에 한번 넣은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나무가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주인분은 아직 안 만나보고 이 영상만 좀 찍는 걸 양해를 구하고 이제 찍고 있는데 제가 받는 상황에서는 나무가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연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. 연식이 10년 전후로 이렇게 보입니다. 나무 이렇게 간격을 좁게 해도 가지치기를 잘하면 안 부딪히기 때문에 처음부터 2m, 3m 이렇게 띄우시면 안 됩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2m, 3m 이렇게 띄워서 키우시면 풀감당이 안 돼요. 풀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이 제초 작업한다고 제초기를 돌리다가 결과적으로 자기 나무 다 치는 경우도 있어요. 자기 나무를 또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항상 좁게 키우셔서 이제 빼는 방향으로 여기를 예를 들면 뭐 이분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 이 간격과 이 간격에 저는 만약에 처음에 키울 때는 중간에 여기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. 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나가는 거죠. 두 개가 나가서 이제 이 밭이 아닌 집 뒤에 밭이라면 그걸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. 이동을 하고 그 남은 자리에는 또 근삽을 해서 후손을 남기고 여기 나무는 근삽을 해서 옮겼는지 아니면 처음에 넣어서 이제 중간에 빠진 걸 또 채워놓고 키웠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추측해보는 상황이고 먼저 한번 심으신 다음에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뭐 그건 관계없고 지금 여기는 세월이 좀 지났는 자리인데 나무를 진짜 상당히 잘 키우셨어요. 상당히 잘 키우셨고 가지치기도 잘 하셨고 무엇보다 이 펜션을 운영하시면서 이 순을 이렇게 작업하는 거 아주 좋은 그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진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. 늘 말씀드리듯이 현장에서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현장에서 요즘은 길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들어오세요. 소비자도 현장에서 먹어야지만 진짜 그 맛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소비자분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면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늘 소비자들이 살 때 보면 저는 개당으로 판다는 거 이런 영상이 있어요. 이제 떡볶이처럼 매운맛, 중간맛, 순한맛처럼 우리가 늘 이걸 키로로 사 먹다 보니까 키로로 구매를 해 보시다 보니까 사실상 소비자는 정말 맛있는 거를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키로를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거의 폈을 때 이때 나가요 이 순이. 사실은 이 순이 피기 전에 진짜 마지막 단계 전 그때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. 가장 이제 애들도 잘 먹고 이럴 때가 가장 좋은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돼지고기 요즘은 냄새 나는 거 잘 안 먹는데 아직까지 이 가보면은 지방에나 이런 데 가면은 순대 같은 것도 전주 쪽에서도 그 순대가 유명한 게 있어요. 피순대가. 근데 관광객들은 전주에서 어른들이 추천해 주는데 안 갑니다. 이 돼지 누린내가 난다고. 엄나무 순도 진짜 옛날 분들은 다 폈는 걸 먹어요. 막 그게 더 쌉쌀하고 더 진하고 막 더 맛이 좋다 이러는데 사실 저는 키우고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그 전 단계를 더 좋아합니다. 두릅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 정도. 근데 소비자들이 그걸 드시지 못하는 이유가 키로로만 자꾸 이렇게 선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게를 늘려야 되니까 우리 농민들이 그 상태가 딱 가야지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그 현장에 오시면은 사장님께 꼭 얘기하세요. 뭐 어느 현장을 가든 1kg로 했을 때 개수가 몇 개 나옵니까? 그럼 뭐 1kg로 했을 때 지금 영상에도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은 이 엽나무 순 파시는 분들이 아 뭐 한 개가 뭐 300g 이상 나왔다 막 되게 좋아하고 이래야 키워야 된다 뭐 이래야지 뭐 돈 번다 이러는데
아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품종의 어떤 엄나무가 이제 어떤 맛을 낸다.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오시면은 키로로 했을 때 얼마예요? 물어보시는지 아니면 키로로 판매하는 게 있다면 혹시 한번 몇 개 들어갔어요? 열어볼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30개가 들어갔다, 40개가 들어가 있다. 저는 40개를 그냥 제가 먹고 싶은 40개를 따서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개수대로 드세요. 개수대로 현장에 오셔서 현장에 이렇게 있는 곳을 가면은 저는 개수대로 사 먹겠습니다. 개수 떡볶이 매운맛 폭탄맛 캡사이신 더 들어갔다고 돈 더 받는 거 아닙니다. 그렇다고 덜 받는 것도 아니에요. 소비자가 그렇게 사드시는 게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, 아, 나는 이걸 먹으니까 더 맛있으니까 다음에도 이걸 먹겠다. 자기 입맛도 찾을 수 있고, 자기 건강을 위해서 더 먹을 수도 있어요. 아무리 맛있는 것도 내가 먹기 싫고 입맛에 안 맞으면은 못 먹습니다. 참두릅이 낫다, 개두릅이 낫다, 호불호가 나뉘는 것처럼, 순한 것도 먹어보고, 진한 맛도 먹어보고, 연한 맛도 먹어보세요. 건강을 챙기는 데는 순하든 연하든 진하든 관계없습니다. 그렇다고 뭐 약성이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내가 한 개라도 더 먹을 수 있으려면 내 입에 맞아야 돼요. 자, 우리 내년에 기회가 되시면 자 이곳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, 저희 또 협력 농가들은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다 판매를 합니다. 다른 지역에 있는 저희 협력 농원들도 제가 자주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내년 봄에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